작은 모션이지만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든지 옆에 부분 줌인 줌아웃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카를 좀 많이 써보고 싶네요. 일단 무료니까. 안녕하십니까? AI 기술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무료 비디오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비디오 제작은 단순한 영상을 넘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이죠. 오늘 우리는 무료로 비디오를 만들면서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시각적 요소는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잖아요. 마치 이 영상을 보면 무엇인가 먹고 싶고 이 이미지를 보면 커피를 마시고 싶은 그런 생명력을 불어넣잖아요. 사실 간단한 텍스트 애니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객을 사로잡는 방법들은 사실 영상이죠. 그래서 영상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영상에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런 자연 영상을 보면 뭔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 같아요. 비디오는 결국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이죠. 이야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도 바로 이런 영상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 전달하는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무료 툴 일단 세 가지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레이아픽스, 레오나르도 AI 그리고 피카를 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 심하게 뒤틀림이 있고요. 옆으로 움직이면서 차의 모습도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뭔가 이상한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얼굴이 점점 변해가죠. 얼굴을 보면 원래 만들었던 그 얼굴과는 다른 얼굴로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모션을 만들었던 이런 현상이 있고요. 뒤에 배경에 있는 인물들이 막 이상한 인물들이 나타나고 그래요. 과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유료 버전 러너웨이에서 만드는 건데요. 물론 좀 고생을 하면 조금 더 원본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약간 회의가 들기도 하잖아요. 과연 이런 걸 어떻게 써먹지? 이런 클립이나 영상을 써먹을 수나 있겠어? 왜 이런 걸 만들고 피카아트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돈을 투자받았어요. 왜 이런 것까지 만들고 투자하는 걸까요? 지금은 아마도 B롤 정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주요 장면 외에 촬영 보조적인 영상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걸 B롤이라고 그러죠. 짧게 넘어가는 것, 몇 초 안에 짧게 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 보시면 이렇게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 영상을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노스페이스 짧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광고를 주는 것들은 써볼 만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 이미지 만들 때도 사람 눈, 손 뭐 이런 거 굉장히 이상했었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내거든요. 이야기 드린 것처럼 얼굴이 계속 변하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변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른 알고리즘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것이 비디오 포잇이라는 것이거든요. 아직 실험 중이긴 합니다. 위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기다려야 할까? 이런 것들을?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기본적으로 만들고 작성하고 그 스타일을 익히는 것은 지금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다 완성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것들을 익히고 해보는 것에 오늘 초점이 있고요. 세 가지 영상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레오나르도 AI인데요. 홈 맨 처음에 찾아서 들어가시면 레오나르도 AI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배경 화면이 나옵니다. 크리에이턴 어카운트 누르시고 구글 아이디로 이것을 로그인하면요. 이런 화면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약간 써서 근데 15시간마다 150 토큰이 주어지고요. 한 이미지 사용할 때마다 토큰이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15시간 안에 150 토큰을 다 사용하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와요. 우리가 사용해 볼 것은 이제 모션 부분인데요. 이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미지를 만드는 것, 리얼타임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주는 것, 그리고 캔버스 에디터, 모션 이렇게 있습니다.
모션을 사용해 볼 텐데요. 모션 부분을 사용하려면 막바로는 안 되고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글로도 가능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한국의 고궁에 꽃이 활짝 핀 나무 옆에 한복을 입고 카메라를 정면을 보는 아시아 여인을 그려주세요. 해외빛은 70도 정도 사선으로 들어오고 사람들도 멀리서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있네요. 뭐 한복을 입으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잘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이런 이미지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밑에다 갖다 대면 모션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제너레이트 모션 비디오. 그러면 제 모션의 강도가 있고요. 이걸 너무 많이 하면 많이 일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요 정도 놔두고 프라이버시로 하려면 돈을 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오픈해야 될 것 같아요. 퍼블릭으로. 그래서 뭐 쓰는데 25토큰을 씁니다.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면요. 돌아가고 있죠. 타임도 돌아가고 어떻게 작성되는지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것 모션 이렇게 나오고 해서 이걸 조금 크게 해볼게요. 어떠세요? 다른 모델과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얼굴 형태는 많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눈의 형태가 약간 부자연스럽죠? 눈의 형태는 부자연스럽고 다른 것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젠2나 다른 것들은 이 얼굴 모양 자체가 좀 변하거든요. 그러나 레오나르도는 변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오른쪽은 젠2에서 만든 이제 이미지고요. 이렇게 모션 브러쉬를 통해서 이 부분만 움직이도록 했더니 강점이죠, 젠2에? 바뀌긴 바뀌는데 얼굴 형태가 약간 바뀌죠. 조금 아쉽고요. 그래도 뭐 짧은 순간에 지나가는 B롤 같은 경우에는 쓸만할 것 같고요. 왼쪽은 레오나르도 AI에서 만든 건데요. 그런 확산 모델에서 얼굴 형태가 변하지 않기 위해서 뒷부분의 배경을 같이 돌려주고 어깨를 살짝 돌리고 있네요. 그러나 이제 눈 부분은 아직도 좀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이아 픽스는 아직 무료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션을 만드는데 뎁스를 쓰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넣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뎁스 맵이라고 그러죠. 산술적인 각도로 XYZ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요것에 대한 것들은 레이어픽스 튜토리얼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XYZ에서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평행을 움직일 수도 있고 돌 수도 있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미지를 넣고 그 다음에 요 메뉴를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애니메이션 쓸 때 요거를 쓰면 좋지 않을까 효과를 쓸 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만든 사진인데요. 그것을 넣고 모션 효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돌고 있죠. 이런 걸 얘기해요. 어떻게 움직이고 영상이 바뀌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렇게 살살 움직이는 뎁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고 싶다, 움직이고 싶다, 그럼 전체가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세이브하면 이 부분도 움직이죠. 하늘도 이런 방식으로. 다음은 피카 아트인데요. 굉장히 요새 핫하죠. 피카.art로 들어오면 됩니다. 요 링크들은 전부 본문 내용 안에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핫한데 12월 25일자 매일경제에 보면 3D 동영상 애니 영화 등을 생성한다는 건데 설립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대형 펀드에서 투자를 받았어요. 약 4천억 원의 가치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5,500만 달러 716억 원 정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특징들은 여기 잘 살펴있네. 텍스트를 입력하고 동영상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의 의상을 바꾸거나 다른 캐릭터를 추가해 AI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런웨이와 스테이블리티 등의 생성형 AI로 경쟁하지만 기존 동영상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다양한 스타일로 변환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인 거죠. 그래서 피카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3초간 만들고요. 요거를 좀 더 늘릴 수가 있어요. 플러스에서 보시면 동영상들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서로가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거와 달리 굉장히 자연스럽죠? 움직임들이.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흑산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얼굴이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직까지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업스케일을 할 수도 있고 4초간 추가 이제 확장도 해서 7초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에디팅을 하면 여기 이제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건데요, 이 이미지를 이런 이제 배열을 넣고 보시면 쭉 줌인을 해서요, 뭔가 먹는, 사실은 맛이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잘 인식이 못했어요. 커피를 맛이라고 했는데 그건 안 됐고요. 너무 입에 많은 걸 물고 있었나 봐요. 먹는 것 정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실패를 했고요. 그러나 아직까지 무료니까 마음껏 해볼 수 있죠. 이미지 그를 받아와서 달리3에서 만든 이미지인데요. 누군가 등장하는 걸 하는데 역시 확산 모델의 단점은 확산이 틀려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 그러나 뭐 효과를 주는 정도로 본다면 괜찮고요. 그리고 또 여기 에디팅을 해서 여기 있던 이런 트리를 없앴어요.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디자인을 여기서 아까 그걸 해볼게요. 그래서 리즌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트리를 좀 더 해볼까요? 그래서 만들면 이렇게 비디오가 생성되고요. 이것이 뭔가 다른 것으로 대체돼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캔버스도 이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 더 키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죠. 프롬프트는 이제 영어로만 아마 될 것 같고요. 이미지나 비디오를 입력해서 이렇게 입력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인데 이렇게 자동차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 프롬프트를 좀 줘서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무료라 자유롭게 해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유료화되기 전에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좀 달라졌죠? 오른쪽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걸 넣기 때문에 프롬프트가 똑같기 때문에 아마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페인팅 기능도 잘 되고 있는 확산 모델인데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모션 컨트롤이라고 해서 왼쪽 펜은 왼쪽 오른쪽, 틸트는 위아래, 이건 로테이트 기능, 줌인 줌아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트레스, 스트렝스, 모션의 강도죠. 움직임의 강도를 얼마나 줄 것이냐, 뭐 이 정도 일정도 주는 거고요. 이제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요거는 네거티브, 어글리 이런 거 말고 뭐 이상한 거 나오지 않도록 하는 거고, 시드 넘버가 있으면 시드를 주면 거기 가까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비디오 옵션은 뭐 프레임 수를 이제 하는 건데요. 이거 만들어졌네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옆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빨리빨리 이제 없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네요. 굉장히 다르죠? 런어웨이에서 했을 때는 이 하늘을 좀 많이 움직이고 배경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옆에서 움직이는 걸 특징으로 했네요. 그래서 업스케일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깨지지 않게 업스케일링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좀 더 크게 했고요. 업스케일링 하고 업스케일링을 하면 더 이상 이 에디팅 모드가 나타나지 않네요. 이제 7초로 늘리고 프롬프트는 두 개 주고요. 7초로 늘리고 틸트 기능을 한번 써볼게요. 펜 기능을 쓰는 게 낫겠군요. 왼쪽으로 좀 하고 줌 아웃을 하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용법은 직관적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이전에는 이게 디스코드로 됐었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스코드는 명령어를 넣어야 되니까요. 직관적으로 뭔가 누르고 선택하고 할 수 있어야 좋은 것 같죠. 저는 요거 카페 이제 만약 창업한다면 요런 방식으로 아마 홍보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이들 만화나 이런 것들도요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립니다. 항상 이 카메라 모션 효과 컨트롤 효과를 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7초간으로 눌려지고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줌인, 겐투에서는 이게 깨지는 부분이었는데 좀 줌 아웃까지 잘 맞는 것 같아요. 역시 피카가 좀 더 원하는 대로 마지막 부분엔 약간 이상하지만 낫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을 업스케일링 해서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왼쪽은 젠2에서 맞는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오른쪽 거는 피카에서 맞는 겁니다. 젠2 같은 경우는 상업용이라 확실히 이런 배경까지 전부 움직이는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주네요. 좀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사물 움직임 또는 이런 기상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젠2가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피카 같은 경우에는 작은 모션이지만 카메라의 움직임이라든지 옆에 부분, 줌인, 줌아웃 이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피카를 좀 많이 써보고 싶네요. 일단 무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시고 좋은 인사이트 얻어서 좋은 영상 만드시면 좋겠습니다.